참 우리나라에 이런 박스카야 있다는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요. 충분해. 아주 훌륭해. 지금 잡부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예, 주행 가는 거리는 144km. 144km면은 편도 70km는 간다는 얘기니까 뭐 집 앞에서 간단하게 차크닉 하기에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차를 좀 세워놓고 간단한 주정부리도 하면서 차박 연습을 좀 하려고 차크닉을 나왔어요. 차크닉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차로 피크닉을 한다 그래서 차크닉이래. 차 그냥 세워놓고 의자하고 테이블이나 좀 펴놓고 간단하게 그냥 나들이 하는 거지.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바람도 많이 불고. 제주도의 폭넓은 지역을 이제 찾아가려고 제가 잡부카를 이렇게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용도가 확실한 차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몰던 차하고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마치 캠핑카 같아 그냥. 그래서 이렇게 차크닉도 하면서 그 감을 한번 보는 거지. 분명히 뭔가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 이 생각과 실제는 많이 달라요. 캠핑을 하면 그게 티가 많이 나거든.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 막 캠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상 가보면 내가 생각하던 그 그림이 안 나와. 그런 경우를 예전부터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는 어떤 간단한 필드 테스트죠.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차크닉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차박 용품들이 오면 실제로 또 집 근처에서 설치를 해보고 1박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부족한 것과 그런 거 이제 다 보완되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저희 계획대로 서귀포나 무술포 뭐 이쪽의 맛집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차를 좀 주차를 했어요. 여기다 이제 대놓고 뭐 음료수라도 한번 마셔야지. 의자 꺼내놓고 은근히 그래도 용품을 많이 샀거든. 이 테이블은 거의 필수더라고. 장비는 제가 캠핑을 오래 했기 때문에 딱 알차게 준비를 해왔죠. 트렁크가 작아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패킹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없어. 뭐 제가 볼 때는 뭐 오늘은 잘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해놔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의자. 레이가 은근히 블랙 앤 화이트인데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깔맞춤을 한 거지. 자, 이거는 이제 가습기인데 오늘은 잘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그냥 테이블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딱 요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에서 갖고 온 미니 아이스 박스. 아, 이렇게 앉아서 집에서 싸온 것들 싸과자 콜라 그냥 얼음물 진라면 육포. 맥주도 없는데 육포를 챙겼어. 이거는 초코과자. 일단은 콜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삐리빠라뽀. 아우, 아, 좋다. 바람이 많이 잦아 들었네. 아까는 바람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닝 하나 있으면 딱이겠다. 왜냐면은 주차장 같은 데는 타프 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차에 붙어있는 어닝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딱 뽑기만 하면 되니까. 야, 그거는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봄이나 가을에는 문제가 없어. 캠핑하고 똑같아. 근데 더워지거나 모기가 이제 출현한다 아니면 이제 추워진다
이놈 야외 이제 활동이 힘들거든. 그때부터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또 모기장도 사야 되는 거야. 차박하려면. 안 그러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되는데 그게 또 엄청 건조할 거라고. 의외로 밖에서 하룻밤 잔다는 게 녹록치 않다. 어쩌면 그냥 캠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다만 이제 뭐 강풍이 불거나 폭우가 올 때 그럴 때는 차박이 진짜 괜찮겠죠. 그나마 뭐 비가 새거나 뭐 바람 때문에 차가 날아가진 않잖아. 주로 이렇게 밖에서 먹다가 들어오는 거지 일로. 일로 이제 아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어? 딱. 이것도 접어야겠네. 어 이렇게. 아우 야씨 이렇게 되겠구나. 어? 머리 쪽이 남긴 남네. 그래도 이 광광 렌즈를 사용하니까 좀 그나마 좀 넓어 보이죠? 여기서 이제 패드를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보면서 삐리빠라빠 하면 되는 거 아뇨? 그리고 아이고 뭐가 많다 많어. 이게 또 필수더라고. 이게 뒤에 트렁크 테이블인데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맞게 돼 있더라고. 뒤쪽에 이제 딱 이렇게 트렁크 테이블하고 옆쪽에 창문 테이블 그리고 저 앞에도 조수석 트레이가 있거든요. 저걸 아직 안 왔어. 저기 사이에 껴가지고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되면 뭐 테이블은 뭐 필요 없지 뭐 이런 애 테이블로 쓰면 되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누워서 자지 않을까. 아 이 정도면 정말 광활한 거지. 아 정말 이 정도만 돼도 감지덕지다. 아우 아우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아우 이제 여기 평탄화가 되면은 수평이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야 이 수평이 꽤 차이가 나는구나 각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면 되잖아 나는. 이 정도면은 뭐 대단히 훌륭하다. 어우 야 이거 너무 곱다 이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저 이제 캠핑 장비들인데 아우 이거는 이제 그 원두 드립커피 해먹는 장비가 여기 다 있고 예전에 영상 한번 찍었죠. 이건 에어매트 에어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헬리녹스 의자 그 다음에 프라이팬 겸 냄비 겸 다용도 물도 끓이고 뭐 고기도 볶고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박스가 있는 게 너저분하지 않고 깔끔해. 이 안에 다 이제 수납이 되기 때문에 딱 좋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수납 파는 가방이에요. 가방인데 IGT에 꽂을 수 있게 만든 가방인데 뭐 IGT를 가지고 다니진 않으니까 지금. 근데 이런 또 오픈형 가방이 또 쓰기가 편한 게 이런 거는 언제든지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고 꺼내기가 쉽거든. 여기서 꺼내 쓰기가 그런 게 좋습니다. 지금 이 트렁크를 열었다고 빨간불이 막 계기판에 뜨거든? 이걸 달아줘야 돼 이거를. 이거 사니까 줬어. 이것도 옆에 달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참고로 랜턴 거리입니다. 랜턴 거리. 뭐 위에 살짝 뭐 얹어 놓을 수도 있고. 이거 한번 꽂고 올게요. 저걸 꽂으니까 뭐 불 뜬 게 다 없어졌네. 이게 살짝 이쪽이 경사가 살짝 졌어. 한 5도? 5도 정도 경사 진 것 같아, 뒤쪽으로. 아무튼 또 뭐 영상으로는 되게 많이 봤는데 레이를 캠핑카로 개조한 차를 한번 렌트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하루 쓴 적이 있거든. 로딩가? 그거는 아예 이 시트를 다 갈았더라고. 근데 평탄화도 잘 돼 있고 뭐 시트도 푹신푹신한데 그 시트 자체 쿠션감이 아 저한테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런 스타일의 그 쿠션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거를 알고 그냥 이런 딱딱한 자작나무로 된 거를 이제 평탄화 키트로 주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캠핑에서 쓰는 에어매트를 깔면 되니까 딱 그렇게 정리를 했지. 아 지금 뭐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날씨도 뭐 비도 안 오고 딱 좋다. 여기서 뭐 해 먹으면 되잖아 그냥. 뭐 비 오거나 하면은 충분히 또 이게 알루미늄 박스니까 괜찮거든. 아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뭐 할 건 없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집 앞에 나와서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딱 해봤는데 그림이 좀 나온다. 제가 어느 정도 상상했던
그런 이제 공간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여기서 더 뭐 할 거는 스텔스 차박할 때 저 창문 가리개나 모기장 정도? 뭐 커튼이나 이런 거는 좀 저하고는 안 어울리고 너무너무 그건 또 정리가 안 돼 보이더라고. 이제 여자분들이 하면 이쁜데 저하고 뭐 하나하나한 거는 또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별거 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차박 키트가 오면 또 제대로 된 차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뿅. 참 우리나라에 이런 박스카야 있다는 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요. 충분해. 아주 훌륭해.